예, 안녕하십니까.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. 2월 2주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번 주 위원회 일정입니다. 법제사법위원회는 목요일 2월 15일 오전 10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3건입니다.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수회의실에서 최재영 의원실 주최로 저출생 극복,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또 내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강민정 의원실 주최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. 24년도 2월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석기획전이 목요일부터 약 2주간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. 이번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추천으로 윤하킴 작가 외 4인의 작품 총 33점이 전시됩니다. 예산정책처는 내일 오전 10시 의정관 417호에서 2024년 건설업 주요 이슈 및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법제실은 목요일 2월 1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412호에서 2024년 중점 연구과제 국방 역량 강화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. 지난주에는 법률안 총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.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.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투자 사기, 피해 구제에 관한 청원 등 총 9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2건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